자케어는 무엇일까요? 전생에 걸쳐 경력 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 경력 개발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진로 직업 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잡케어는 최근 3년간 워크넷의 구직자 이력서 1,500만 건과 구인 공고문 약 400만 건을 분석하여 직업별 구인 구직, 일자리 상황, 임금, 전공, 훈련, 자격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수많은 직업, 직무, 훈련, 자격, 전공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사업권 이상의 직무 온톨로지 관계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구직자의 이력과 비교 분석하여 적합한 직업과 필요한 역량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잡케어 이용 사례. 대학 졸업반인 나고직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후 전공을 살려 데이터 분석이나 개발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스스로 선택한 진로가 맞는지, 직업은 얼마나 유망할지, 취업은 제때 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기반으로 개인별 직무 역량과 특성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취업 지원을 도와주는 잡케어 서비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마침 워크넷에 작성해 놓은 이력서가 있었던 터라 상담의 시작은 순조로웠죠. 이력서의 전공, 업무 관련 경험이나 경력, 자격증, 직업 훈련 등을 분석하여 내가 보유한 직무 능력이 어떤 직업에 어울리는지, 희망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또 내가 원하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진로를 설정할 때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직무 능력은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니 관련된 자격증, 전공, 훈련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네요. 다른 연관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뭔가 새로운 눈이 하나 생긴 기분이었어요. 나고직 씨가 원하는 데이터 분석가는 2020년 기준으로 구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즉, 향후 아주 유망한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직종이라는 거죠.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네요. 데이터 분석가의 임금 수준은 구인 기업의 제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450만 원이에요.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가 채용 기업들이 원하는 학력과 전공은 전산학 컴퓨터 공학 쪽이에요. 나고직 씨의 전공 조건은 요구 조건과 맞는 편이네요. 그런데 좀 더 효과적인 취업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은 미리 취득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가 채용 시 자격증 소유자를 우대하고 있거든요. 상담 후 취업을 위해 더 필요한 건 뭐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상담사분께서 미리 취득해야 할 자격증과 직업 훈련 과정을 소개해 주시고 국비 지원도 된다며 알려주었어요. 혹시나 현재 내 조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을지 여쭤보니 상담사분의 클릭 한 번에 집 주변의 데이터 분석가 채용 공고들이 좌라락 뜨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상담받은 내용을 참고하라고 하시며 상담사분께서 상세 정보들을 리포트로 출력해 주셨어요. 직업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정리가 되었네요. 잡케어 주요 기능. 잡케어는 크게 고객 정보, 시장 정보, 추천 정보 세 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무 역량 연관 분석에서는 내가 보유한 직무 능력과 직무 능력의 정의, 그리고 내 이력서에 어떤 키워드가 해당 직무 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지 못한 직무 능력의 경우 연관 정보 보기를 통해 연관된 자격, 직업, 훈련, 학과,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이 무엇인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고객 정보의 심리 검사 메뉴에서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 심리 검사 중 구직자가 수행한 심리 검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조회가 가능하여 직업 상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무별 경력 설계를 돕기 위해 경력 개발 경로 메뉴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제시 직무를 선택하면 해당 직무의 경력 개발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직무별 나의 현재 수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직무 수준별 또는 직급별로 필요한 직무 능력 단위와 훈련 과정까지 제공합니다. 시장 정보의 일자리 부분은 내가 희망하는 지역뿐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나에게 좀 더 유리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금 정보는 워크넷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종별 구인 기업의 제시 임금과 구직자의 희망 임금을 확인하고 내가 희망하는 임금 수준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선택한 직종의 임금 수준 분포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정보의 자격증 정보입니다. 자격증은 워크넷 구인 신청 시 입력된 자격 항목의 필수값과 우대값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직종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상위 5개 자격증 목록과 구인 건수, 비율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격증 미취득자의 경우 해당 직종에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좀 더 좋을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시장 정보에서는 선택한 직종의 최근 3년간 실업자에 대해 직업훈련 수료 대비 취업률이 높은 최상위 직업훈련을 보여줍니다. 학력 전공 시장 정보에서는 선택한 직종의 워크넷 구인 공고에서 요구하는 학력 수준 분포 현황을 볼 수 있으며 전공을 요구하는 비율과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 정보 메뉴에서는 개인의 직무 능력 수준을 고려한 직업 훈련 과정을 자동 추천하며 수준별 훈련 과정 및 상세한 직업 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추천은 선택 직종과 연관된 자격증을 추천하며 만일 내가 보유한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등급을 고려하여 상위 등급의 자격증을 제시하고 자격증 상세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채용 정보는 구직자의 직무 능력과 직종, 지역 유사도를 분석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추천 제외 기능을 두어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향후 잡케어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잡케어는 향후 데이터를 지속 보강하고 직무 온톨로지를 더욱 고도화시켜 학생, 청년, 일반 구직자, 중장년 재취업자 등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고객들에게 맞춤식 직업 선택, 역량 개발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해 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보강할 데이터로는 직업별 재직자, 직무 역량 관련 정보, 기업의 비임금 복지 정보, 구인 공고문에 새로이 등장하는 신기술과 역량 관련 정보, 직업 적성과 흥미 관련 정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NCS 및 자격증 데이터를 활용한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경력 개발을 위한 직무 역량 로드맵을 마련하고 향후 고용 24와 연계된 정책 정보를 추가로 추천하여 정책 수혜까지 한 번에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잡케어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하는 스마트 고용 서비스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직업 선택과 취업 지원을 똑똑하게 지능형 직업 상담 지원 서비스 잡케어.